좁고 꼬불꼬불한 농로에 어울리지 않는 5톤 트럭. 힘겹게 돌아 갑부의 매장으로 들어서는데요.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는 거고, 현장은? 네, 네. 네, 이건 디자인한 네. 거고, 네. 그거 디자인한 거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개당 7,700원에 들어온 히터. 금액으로 요거 5톤차 한 대가 227만 원 정도. 아, 싸게 받았죠. 다른 사람이 받으시면 금액적으로는 한 400만 원 줘야 될걸요? 400만 원? 네. 근데 사장님은 왜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 그게 저만의 기술이라면 기술이겠죠. 남들은 400만 원을 줘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유독 형신심한 227만 원에? 갑부와 매입처 사이에 모종의 거래라도 있는 걸까요? 한눈에 봐도 그 양이 엄청납니다. 갑부에겐 좋은 거래지만 거래처에겐 혹시 손해보는 장사 아닐까요? 저분이 거의 다 그 공장에서 이쪽으로 다 전량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재고니까 여기서 처리를 해주니까 그나마 많이 그 공장에서도 득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하는 게 서로에게 윈윈이라니 의문이 들던 찰나. 설마 이건 불량 제품? 네, 불량이죠. 근데 제가 불량을 좋아해요. 다시 쓸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봐야죠. 아무리 싼 것도 좋지만 불량을 좋아한다니 통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만의 작업 공간에서 요리조리 살펴봅니다.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일단 깨끗한데 일단을 올리면 현재 계측 기상에 741와트예요. 2단은 지금 1420와트. 와트수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와트수가 나오면 전원이 히터가 전원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나 아니면 동작을 안 하고 제대로 못 하고 있나 그거를 와트수로 이제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제품이 네. 지금 정격 소비 전력이 1500와트로 돼 있어요. 제품의 사양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혹시 모를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체크하는데요. 불량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아, 여기가 다른데 기능상에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이 실리콘 고무가 약간 우그러짐이 있네요. 살짝. 이 외관상의 이 우그러짐 때문에 아마 반품된 그런 것 같은 판단이 드네요. 확인을 마치면 재포장에 하자 내용을 적은 스티커를 겉박스에 잘 보이도록 부착합니다. 표시해서 그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결함 부분을 표시해놓는 거죠. 불량품은 저마다 사연이 있는 법. 같은 반품이라도 미세한 외관상의 문제라면 고객에게 알리고 판매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진짜 불량도 있습니다.